안녕하십니까. 2014-2015 KCC 프로농구 오늘 경기는 고양 오리온스와 안양 KGC 인삼공 사이에 4라운드 네 번째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우지원 해설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4라운드로 돌입을 할 텐데요. 안양 KGC가 오세근 선수의 부상이 있어서 상당히 위기였습니다만 꿋꿋하게 주인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근 선수의 그 부상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본적인 팀 리바운드가 굉장히 그 개수가 많은 것이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특히 부진했던 강병희 선수였던 부활이 팀 상승세와 최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맞서는 오리온스는 글쎄요, 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초반의 상승세를 잊지 말아야 될 텐데요. 최근의 하락세의 어떤 이유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제 초반 상승세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특히 초반에 길레너트의 어떤 폭발적인 득점력, 공격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를 압도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역시 길레너트의 어떤 장단점이 많이 노출되고 여기에 어떤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역시 길레너트만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상대팀의 어떤 그런 해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선수들의 어떤 그 활약이 많이 좋아지려면 역시 길레너트의 어떤 인사이드 골 및 페인트 존에서 어떤 움직임이 좀 더 많아야만 외곽에서 움직임이 국내 선수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오리온스는 앞으로 어떤 개선에 대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고양 오리온스와 안양 KGC 양 팀의 1쿼터 경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안양 체육관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한국 투자 뱅키스 정규 시즌 6라운드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리온스와 KGC의 이제 4라운드 대결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중간 순위를 살펴보면요. 모비스가 계속해서 1위, 한 경기 차이로 SK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부가 4연승을 달리면서 3위. 최근 동부전에서 패하면서 오리온스가 15승 13패를 기록하면서 4위. 전자랜드가 13승을 거두면서 5위고요. KGC가 최근 경기 KCC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2승 15패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T가 7위, 그리고 LG가 이제 연패에서 벗어났고요. KCC가 9위, 그리고 삼성이 연승을 기록하면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오리온스의 최근의 행보가 다소 좀 좋지 못하면서 중위권의 압박을 받고 있고요. 역시 지금 안양 KGC 같은 경우는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어려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남 감독 대행이 잘해주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특히 그 맞대결에서의 인연은 1라운드 때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8연승을 달리던 고양 오리온스가 1라운드 전승에 어떤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이때 바로 KGC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뭐 2승 1패로 지금 안양 KGC가 앞서고 있는데 역시 그 앞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그 수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KGC지만 역시 그 수비에서의 어떤 탄탄한 수비, 실점, 그리고 리바운드 특히 3라운드에서는 정말 그 11명이 고른 득점을 하면서 역시 그 오리온스를 압박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KGC가 59점으로 묶었을 때는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2라운드 때 오리온스가 뭐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복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석점 슛을 14개나 터뜨리면서 9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전과 3차전을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면 3차전 오리온스가 졌을 때는 역시 그 길레너토만 21득점이고 나머지 선수가 득점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59득점으로 묶였고 2라운드 때 이겼을 때는 역시 길레너토만이 아니라 오리온스의 3점 슛이 14개 그리고 국내 선수들이 활약을 많이 해줬었던 그런 아주 비교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떤 뭐 에런 맥키 선수가 들어와서 리바운드 면에서는 상당히 탄탄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앞서서 애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비교하면은 KGC가 좋아 보이는데요.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경기에서는 KCC전에서 3점 차의 짜릿한 승부를 거뒀고요. 오리온스는 최근 5경기에서는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비스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안양 KGC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최근에 삼성과 또 모비스를 잡으면서 상승세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반면 오리온스는 지금 연패를 계속 했을 분위기였는데 역시 모비스 잡고 다시 일어날만 했는데도 이제 동부의 어떤 그 높이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네요. 네. 지난 경기에서 KGC의 강병현 선수 상당히 잘해줬는데요.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KGC의 강병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난 KCC전에 이적 후에 본인 최고 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이제 점점 본연의 감을 좀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뭐 KCC전에 생각한 플랜은 없고요. 뭐 저희 팀 승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3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좀 승리로 장식을 하는 게 저희 팀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최근 두 경기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좀 그동안 적응하면서는 좀 어땠나요? 일단 뭐 생활하는 거나 운동적인 거에 대한 뭐 적응은 마친 상태였는데 제가 뭐 허리 좀 부상도 좀 있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기 감각이나 그런 게 좀 떨어져 있어서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몸 컨디션도 괜찮고 체력 관리만 잘하면 뭐 계속 좋은 컨디션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이 좋은 컨디션, 이 오리온스전 오늘 경기에서는 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일단 오리온스가 어쨌든 상위권에 있는 팀이고 또 로테이션 디펜스나 그런 게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많이 뛰는 농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뛰고 좀 더 부지런하게 공수에서 좀 많이 움직여야 저희 팀이 좀 승리하는 데 좋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아나운서가 만나본 강병현 선수의 인터뷰였었는데요. 지난 경기가 참 아주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전주 KCC전과의 어떤 친정팀과의 경기에서 시즌 최다 득점이죠. 22득점에 속점슛 5개를 꽂아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부상 이후에 제 컨디션을 못 찾았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최다 득점이 바로 이제 친정팀 KCC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 두 경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고 있는 강병현 선수인데 역시 그 공격력이 강한 강병현 선수가 살아난다는 것은 KGC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네.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KGC 이원대, 박찬희, 양희종, 최현민 그리고 리온 윌리엄스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강병현 선수 선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경기의 흐름을 오늘 보여준다면 좋은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이어 맞서는 오리온스는 한호빈, 임재현, 이승현, 트로이 길렌워터, 장재석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오늘은 오리온스는 이제 그 한호빈과 또 임재현 선수 투가드가 먼저 나오게 되네요. 네. 약팀의 맞대결 2승 1패로 KGC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59 실점을 했을 때는 모두 KGC가 승리를 거뒀고요. 그 좋았던 석점슛이 폭발을 한다면 다시 한번 오리온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 공격력이 강한 오리온스와 탄탄한 수비를 가지고 있는 KGC의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KGC로서는 이제 그 길리너트 선수는 어느 정도 점수를 주더라도 국내 선수였던 외곽만 좀 막으면 승산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반면 오리온스는 또 그 길리너트만이 아닌 또 국내 선수의 활약이 뒷받침 되어야만 또 2차전처럼 다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오리온스는 1위를 했다가 지금 4위로 떨어져 있고요. 안양 KGC는 꼴찌를 했다가 6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중간 지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예. 그런 사이인데요. 그렇습니다. 행보가 지금 관심이 가네요. 4라운드 맞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성탄 유니폼에 안양 KGC 인삼공사의 공격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12승을 거두고 있는 KGC. 첫 번째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오리온스의 공격. 오리온스는 15승 1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리온스. 임재현 먼저 섭니다. 바깥쪽으로 한호빈. 이 속점슛이 37.6%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리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이 강한 팀인데요. 장재석의 터닝 어라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박찬희가 잡고 빠르게 앞서에서 뛰어주는 선수들이 풍부합니다. 그렇죠. 박찬희 선수가 워낙 그 빠르고 어시스트가 좋기 때문에요. 속공을 많이 해야 되는 KGC죠.
윌리엄스 석훈 들어가네요. 돌아서면서 후슛 안 들어왔습니다. 쳐내면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았고 도저표 들어가면서 성공하는 리온 윌리엄스. 그렇죠. 역시 선수들 움직임이라든지 리바운드가 지금 득점을 만들어내죠. 네. 자, 리온 윌리엄스가 평균 12.8 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8.2개의 리바운드. 또 이제 윌리엄스 선수는 작년에 오리온스에 뛰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또 감회가 남다를 거예요. 네, 정면에서 한호빈 터지지 못하고요. 트로이 길레모터의 오른쪽에서의 공격입니다. 3초, 자, 2초. 이게 문제예요, 오리온스가요. 네. 지금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레모터가 외곽에서 보면 공수 선수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박찬현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장재석이 잡아냈습니다. 자, 길레모터 선수가 적극적으로 안에 들어가 준다면 오리온스로서도 여러 가지 공격 루트를 보여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길레너트 선수는 뭐 충분히 정말 그 공수가 검증된 선수고 잘하는 선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외곽에서 최근에 그 뭐 공격을 열 번을 한다 치면 그 외곽에서 거의 한 7번 정도, 인사이드가 한 3번 정도로 보이는데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드에서 한 7, 8번, 외곽에서 한 3, 4번 정도 한다면 국내 선수들의 외곽의 어떤 활용도 공간이 많아지거든요. 한호빈 크로스, 이승현에게 패스가 됐습니다. 석점, 이승현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이승현 선수 지난 동부전에서도 초반에 좋았는데 오늘 첫 감이 좋죠. 네. 이승현 선수의 평균 득점은 9득점, 석점슛 성공률 48.6%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양희종 한 명 제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크로스오버 이원대. 이원대 선수가 재치가 있네요. 지금 디펜스를 스위치하면서 이승현 선수가 나왔는데 말이죠. 지금 손에 맞고도 이승현에게 패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승현 선수가 아주 그 프랜차이즈 할 때 외곽으로 잘 움직여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석점이 2라운드 때처럼 터지면은 안양 KGC가 무척 고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양 팀의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막느냐 아니면 많이 던져서 성공을 시키느냐. 양희종 들어가면서 박찬희에게 패스됐습니다. 4초, 3초 박찬희의 뱅크샷. 박찬희 성공합니다. 박찬희 선수의 장점이 뱅크샷이 하나 나왔네요. 점수는 4-3 앞서가는 안양 KGC. 트로이 길레모터 선수 대신에 차스 가르시아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터치아웃 KGC의 터치아웃.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가르시아 선수가 최근에 경기력도 좋고 길레모터 선수의 그 무리한 공격이라든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바로 가르시아로 좀 이제 그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보이네요. 파스킥 카운트 찰스 가르시아. 그렇죠. 반면 또 가르시아는 저렇게 골 밑에 들어가주면서 몸싸움을 해주기 때문에요. 더더욱 최승 감독이 좋아하는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외곽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드로 일단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확률이 높고 파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국내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가르시아 선수의 추가 자유투입니다. 평균 10.4득점. 자유투 성공률은 좋지가 않은데요. 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짧았습니다. 자,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유투를 좀 넣어줘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유투가 좀 낮아 있는 게 좀 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 두 명 사이에서 잡아내는 리온 윌리엄스. 부딪히고 올라갑니다. 자유투 두 개. 그렇지. 윌리엄 선수의 골 밑에서의 존재감, 리바운드. 또 우직함은 역시 돋보이네요. 네. 리바운드에서 윌리엄스 선수가 더 높습니다. 리바운드 8.2개를 잡아내고 있는 리온 윌리엄스. 윌리엄스 선수는 12.8득점, 자유투 성공률은 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자유투 성공률이 올 시즌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윌리엄 선수는 원래 미들샷이라든지 자유투가 정확한 선수거든요. 두 번째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2구째는 성공합니다. 더구나 뭐 오세훈 선수의 부상 이후에 들어온 이 에런 맥기 선수의 활약이 아마 토랑 같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리바운드라든지 이런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죠. 장재석 이제 빠져나오지 못했네요. 공격자 3초 바이올레이션. 저 공을 지금 너무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타이트한 그 키즈 수비에 막혔네요. 그러나 장재석 선수가 어떤 그 신장의 우위를 가지고
그냥 KGC 골밑 쪽으로 들어가 준다면 오늘도 오리온스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장의 위가 지금 높이는 일단은 그 KGC보다는 아무래도 그 오리온스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해야겠죠. 박찬희 샤클라 5초 남겨두고 드라이브 돌파 더블 크러쉬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루즈볼 빠져나가면서 계속되는 안양 KGC의 공격권입니다. 워낙 또 빠른 팀이기 때문에 상대 팀으로 봐서는 오리온스로 봐서는 박찬희 선수라든지 앞선에서 이제 뛰어주는 선수 가드진들의 활약이 KGC가 좋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동력에 있어서는 뭐 이원대라든지 특히 박찬희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동력에서는 굉장히 그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최현민의 석점. 오 들어가네요. 석점 통합니다. 그렇죠. 최현민 선수도 간간히 쏘는 외곽슛 또 아주 구준일을 잘하는 선수인데요. 네. 최현민 선수가 석점을 터뜨리면서 점수는 8-5. 한호빈 들어가면서 페이크 좋았습니다. 레이업 성공합니다. 한호빈. 최현민 선수도 굉장히 빨라요. 때문에 득점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뛰어나는 선수에게 커닝 플레이 성공합니다. 박찬희. 양팀 모두 지금 초반에 역시 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빠른 공수 전환 또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곽으로 내주고 다시 이어받는 이승현 포스터 양희종 밀어냅니다. 고패스 임재현의 석점. 임재현 돌아나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가르시아. 아 역시 가르시아 선수 팔을 쭉 뻗으면서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그렇죠. 지금 위치 선정이라든지 오펜스 리바운드 이 역할을 사실 길러너트 선수가 조금 더 물론 좋은 선수지만 이런 역할에 치중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일단 이 역할을 가르시아 선수가 해주려고 했을 때는 뭐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최현민의 연속적인 석점 들어옵니다. 석점 두 개를 터뜨리고 있는 최현민. 아 최현민 선수 초반에 활약 좋은데요. 최현민 선수의 석점슛 성공률이 31%. 오늘 두 개를 연속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패스 장재석 나와서 잡아주는 임재현입니다. 임재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나오고요. 샤클라 5초 남겨두고 먼 거리에서 잡았습니다. 찰스 가르시아 스텝을 활용하면서 들어가면서 러닝 스텝 차이트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오늘 초반 가르시아 선수의 적극적인 골밑 공격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도 윅사이드 볼 쪽 라인에서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어쨌든 무리하게 던지지 않고 말이죠. 본인이 이렇게 인사이드로 들어가면서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팀으로서는 굉장한 도움이죠. 네. 이게 만약에 난사로 이어졌을 때는 상대방에게 속공을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본인이 역량의 플레이를 했어요. 에런 맥기가 출전하고 있는 안양 KGC입니다. 자이투 자이투를 꼬박꼬박 넣어줘야 될 텐데요. 가르시아 1구 성공합니다. 초반에 길렐 워터 선수 슛 한번 던져보고 지금 교체가 됐는데요. 가르시아 선수의 모습을 보고 아마 길렐 워터 선수가 오늘 경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벤치 앉으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가르시아 선수 보고 많이 느낄 겁니다 아마. 점수 네. 13-11 앞서가고 있는 KGC. 자, 부딪히면서 최현민의 패스. 자, 그렇죠. 3트 드롭 전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양희종. 양희종 들어가면서 바깥쪽 패스. 샤클락이 계속 이제 쫓기면서 던지는데요. 김은태, 김은태의 이득점 안 들어왔습니다. 임재현이 잡고 뜁니다. 자, 뒤에서 좋은 양희종의 슬. 최현민의 레이업 성공. 아, 지금 3대2 오리온스 속공 찬스에서의 어떤 턴오버가 바로 또 스틸에 이은 또 KGC의 속공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어쨌든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농구가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드라이빙 좋은 한호빈. 한호빈 선수가 드라이빙 두 개. 패스를 할 것처럼 올라가는 한호빈 선수 득점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호빈 선수는 외곽보다는 오히려 신장은 작지만 인사이드에서의 어떤 그 슛 능력이 있어요. 에런 맥기 빠져나옵니다. 맥기 패스 정면으로 이원대 들어갑니다. 이원대 양희종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만 석점 라인에서의 파울. 자 지금 한호빈 선수가 이제 파울하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올라갈 때 조금 접촉이 있었던 것 같죠. 네. 정면에서의 양희종 팔꿈치를 건드렸네요. 네, 올라갈 때 살짝 건드렸네요. 자, 또 세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일단은 KGC 같은 경우는 지금 오리온스가 지역방으로 쓰기 때문에 빠른 그 패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외곽 찬스를 지금 많이 노리고 있어요. 네. 양희종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은 54%, 좋지가 않습니다.
평균 6.8득점 기록하고 있는 양희종. 그렇죠. 양희종 선수의 어떤 이름값으로 봤을 때 54%는 좀 많이 저조하네요. 네. 에런 헤인즈가 그 자유투 모비스전에서 미스한 다음에 무려 400개를 던졌다고 그러죠. 그렇죠. 3개 중에 지금 2개를 놓쳤습니다. 글쎄요, 지금 백보드를 맞추면서 던지는 슛인데, 자 여기 홈무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백보드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 텐데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뭔가 초조함이 있는 것 같아요. 3개 중에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오늘 첫 득점 양희종. 한호빈의 패스. 가르치기 시도했습니다만 가르시아가 잡았습니다. 가르시아 1대1. 자, 맥기 앞에 두고 크로스오버 들어가면서 더블 크러치로 올라갔습니다만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에런 맥기. 그렇죠. 맥기 선수가 예전의 기량 득점력은 나오진 않지만 사실 굳은 일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빠른 패스. 양희종 돌파. 볼 놓쳤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주는 오리온스. 빠른 속공으로 쭉 밀어주면서 임재현의 중거리 슛 임재현이 성공합니다. 역시 터너바는 결국은 상대에게 손쉬운 득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양 팀 모두 한두 번씩 주고 받네요. 네. 속공으로 봐서는 안양 KGC가 평균 속공 3.15개로 3위, 그리고 오리온스가 6위 2.8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픈되면서 양희종 속점, 또 속점 라인에서의 파울, 가르시아 파울. 자, 지금 오리온스 선수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일단 그 안양 KGC가 빠른 패스 지역 방어를 지금 나름대로 잘 깨고 있거든요. 다소 지금 수비의 어떤 로테이션이 좀 늦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금 3샷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양희종에게 계속해서 석점 라인에서 파울을 하고 있는 오리온스입니다. 아마 그 가르시아가 그것에 대해서 휴슨 감독의 조언을 듣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격이라든지 수비 또 리바운드 에런 맥기와의 어떤 본인 특히 이제 파울을 불필요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수비적인 주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방금 전에 자유투 3개 가운데 하나를 넣었는데요. 이번에는 3개 가운데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했습니다. 유난히 그날따라 자유투가 안 들어가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어떤 그 자유투를 던질 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선수들. 아, 선수들이 아무래도 연습량이 충분히 해야 되고요. 역시 그 자유투는 자신감인데 뭐 1쿼터든 4쿼터 마지막이든 어떤 그 자신감을 통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유투는 이제 좀 뻔뻔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들어가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게 던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투 하나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뭐 굉장히 아쉬워한다든지 말이죠. 심리적인 흔들리는 부분을 상대에게 노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만이 갖고 가져가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병희 선수가 투입되는 안양 KGC. 자, 저로 엘리우패스 들어갔습니다. 아, 가르시아. 가르시아 선수의 정말 탄력 높은 정말 덩크가 하나 나왔죠. 네. 어쨌든 그 높이만큼은 가르시아가 환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7. 1쿼터 가운데 2번대 패스. 주걸시 뱅크슛 했습니다만 쳐내는 오리였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가르시아 선수의 어떤 1쿼터 길레노트 선수 교체 이후의 활약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맥기 쪽으로 갑니다. 맥기 득점. 리바운드 좋은 에런 맥기. 맥기 선수가 리바운드가 좋기 때문에 일단 자리 싸움에서 가르시아 선수를 압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맥기 선수의 평균 리바운드가 6.4개, 7.9득점을 평균 득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KGC도 지역 방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들어가다가 정면 이승현 차스 났습니다. 이승현 석점. 오, 좋습니다. 오늘 석점 두 개 터뜨리고 있는 이승현. 그리고 골 밑에서 또 파울이 나왔어요. 장재석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승현 선수 지난 동부전과의 비슷한 그 컨디션인데 역시 외곽에서의 어떤 움직임 또 슛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요. 동부전에서 1쿼터 12득점을 넣었던 이승현 선수고요. 그리고 장재석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승현의 1쿼터의 감은 오늘도 좋아 보이고요. 그렇죠.
박스아웃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몸 부딪힘이 있었어요. 장재석 선수 일어납니다. 그래도 올 시즌 좀 의욕을 가지고 계속 골 밑에서 비벼주고 있는 장재석 선수.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길레네트 선수가 외곽에 있었을 때 장재석 선수만이 골 밑에서 어떤 홀로 굉장히 골 밑에서 많이 지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아주 그 칭찬해줄 만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김도수 선수가 지금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자 파울로 다시 공격권을 가져오게 되는 오리온스입니다. 정면으로 한호빈 인사이드 페인트존에서 물러나면서 자이트 라인에서 던져보는 찰스 가르시아. 강병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22득점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한 강병현 줄 것이 없어요. 바운스 패스 어렵게 패스가 됐고 페인트존에 어렵게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최현민 선수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자 본인보다 신장과 파워가 더 있는 인생의 선수를 상대로 포스트업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만큼 최현민 선수가 자신감도 있고 말이죠. 대학교 때나 이 파워포드의 어떤 그 포지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1쿼터에 가장 많은 득점을 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최현민 선수 추가 대회 2 성공했습니다. 24점에 올라서는 안양 KGC입니다. 1쿼터에 많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4-20. 아, 지금 KGC는 다시 맨투맨 수비를 좀 바꿨어요. 수비를요. 한호민 정면 돌파 한 명 두 명 뚫고 올라갑니다. 만들어왔고 이승현의 리바운드. 자, 리벤 맞지 않았군요. 지금 5초가 남았는데 라인 크로스입니다. 아쉽게 라인 크로스가 나왔네요. 한호민 선수의 라인 크로스. 자, 저런 것들도 선수들이 다시 한번 그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예전에는 3점슛이 좀 가깝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는 이런 라인 크로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3점슛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넓어지면서 선수들이 라인 크로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서너로 나오는 오리온스였습니다. 1쿼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병현 하고 들어갑니다. 멈춰서는 강병현. 김윤태의 돌파. 에런 맥기에게 맥기는 올라갔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루즈볼 가져가는 에런 맥기. 거친 터프샷. 맥기 선수 집중이 좋네요. 지질 않아요. 그렇죠. 몸싸움에서요. 아주 그 예전보다 오히려 뭐 근성이라든지 타가지 않은 의욕은 뭐 더 좋아진 것 같죠. 네. 10초 남았습니다. 1쿼터 26-20. 1쿼터 마무리하게 되는 고향 오리온스입니다. 임재현에게 날아갑니다. 석점. 임재현 정확합니다. 아 임재현 선수 오랜만에 3점슛 하나 또 터뜨려주네요. 네. 임재현의 석점으로 1쿼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양팀 모두 1쿼터 굉장히 빠른 기동력 또 외곽포가 터지면서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1쿼터 마쳤다고 볼 수 있죠. 26-23 석점차 안양 KGC가 앞서가는 1쿼터였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안양체육관입니다. 한국투자뱅키스 Larry King Show. What would an economist like yourself consider your most valuable asset? Well, my house and my car, just like anyone else. Your home has gone up. A little. How about the value of your car? Well, a car's value will... Well, what's the point of buying when the value isn't even going up? Now, you're an economist, right? 자동차 이제는 리스의 시대. Bye bye. Hello lease. 기아 자동차 K리스. 1쿼터에 26-23 석점 차에 KGC가 앞서갔는데요. 양팀 모두 이 폭발적인 석점 슛도 들어왔고 최현민 선수가 11득점 그리고 이승현 선수가 석점 슛 2개가 들어가면서요. 양팀의 어떤
고감도의 슈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민 선수의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그 오리온스의 수비보다는 역시 빠른 패스에 이은 이현민 선수의 외곽포 두 개와 아 지금 이 장면은 말이죠. 다시 한번 봐도 정말 명장면이네요. 최민 선수가 오늘 뭐 석점슛도 좋습니다만 골밑에서의 공격도 아주 화려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승현 선수를 상대로 득점을 바스켓 카운트를 냈다는 것은 아 정말 이현민 선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골밑 공격이 나왔죠. 네. 1쿼터에만 11득점을 기록한 최현민 선수입니다. 최현민 선수의 장점 하면은 역시 이 선수는 뭐 리바운드에도 참여를 하고 외곽도 좋습니다만 또 골밑 공격까지 몸싸움을 해주는 최현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대학교 때 3번 내지는 4번 역할을 하던 선수인데 특히 이제 3, 4번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안양 KGC 프로 와서도 그 역할에 본인이 좀 더 헤드 커브 패스로 잘 이승현 선수의 패스를 임지현 선수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오리온스가 이렇게 토트반에 턴오버 3개인데요. 일단 턴오버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쿼터 출발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리온스. 에런 맥기 1쿼터에 인상적인 몸싸움을 보여준 에런 맥기. 강병현의 패스, 최현민의 마우스 패스 안쪽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맥기 선수의 돌아서면서 왼손 슛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오그라나 공격 리바운드 최현민의 골밑 득점 두 골. 최현민 선수 그러니까 외곽순만이 아니라 이렇게 골밑에서의 어떤 리바운드 구중일까지 하기 때문에 뭐 안양 KGC로서는 정말 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금 존재의 상황이라 볼 수 있죠. 스피드 먹어 줬습니다. 가르시아 아 그럼 가르시아 선수가 이게 마스켓 카운트로 이어지지는 못했군요. 그렇죠. 조금 더 그 마지막까지 집중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오리온스는 가르시아 선수 1쿼터 초반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말이죠. 어차피 스피드에서는 또 가르시아 선수가 그 좋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장재석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승현 선수가 빠집니다. 초반 최현민 선수가 이승현 선수를 많이 자극을 했어요. 그렇죠. 아마 이승현 선수 설마 했을 겁니다. 네. 아마. 네. 자, 들고 성공하는 가르시아. 빌레모터 선수 대신에 나와서 교체돼서 나와서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투 성공률 47%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자유투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시아 선수도 이제 그 백업이 아닌 뭔가 그 본인도 그 핵심 멤버라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경기력을 통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에런 맥기 왼쪽에서 잡았습니다. 포스 플레이. 더블팀 들어가면서 바깥쪽 패스. 반대편으로 갑니다. 강병현 가운데 질주하면서 드라이브인.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에런 맥기 나타납니다. 아 맥기 선수 부지런해졌어요 정말. 최현민 오늘 활약이 좋은 최현민 선수. 최현민은 이현민이 막다가 이현민이 파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같은 현민인데요. 역시 그 KGC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다는 것은 역시 그 지금도 보시죠. 안 들어간 리바운드를 어쨌든 맥케 선수의 어떤 구준일 최현민 선수의 리바운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팀 정신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정면 석점 정확하게 빨려 들어오는 변명이야. 최근에 경기력 많이 회복됐다고 본인도 말했는데 역시 오늘 경기 또한 중요한 3점수 하나 터뜨려주네요. 네. 강병현 선수의 그 슈퍼 보면요 확실히 살아났군요. 가르시아 돌면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골밑 득점 안 들어가고요. 리바운드 루즈볼 잡아내는 최현민 선수입니다. 빠르게 김윤태 주고받으면서 강병현 정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병현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패스. 미들 포스트에서 맥기 슛. 가르시아 파울. 하지만 가르시아 선수의 개인 파울이 문제가 될 것 같군요. 그렇죠. 이제 파울이 세 개째인가요? 네, 개인 파울 세 개째의 찰스 가르시아. 자, 가르시아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파울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 일단 에런 맥기 선수의 그 굳은 일과 지금 순간적인 어떤 자리 싸움에서는 굉장히 그 본인이 득점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수준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안양 KGC의 최근 4경기 석점슛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8개, 모비스전 6개, 동부와의 경기에서도 8개나 나왔고요. KCC전 8개. KGC의 외곽이 이제 조금씩 살아난다. 그러면서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평균 그 3점 성공률이 32.7%를 5위인데요.
거의 지금 뭐 그 35% 이상 그 성리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50%대로 나오고 있고요. 역시 그 탄탄한 수비에 이은 기본적인 리바운드. 그러다 보니까 외곽 수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KGC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오세훈 선수가 있으면 더 할래 좋겠지만 역시 기본적인 것들을 아주 선수들이 잘 수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바람 나는 농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오늘도 양 팀의 석점슛 성공률 좋습니다. 3개씩 성공하고 있는 오리온스와 그리고 KGC입니다. 오늘 석점은 최현민 선수가 많이 넣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석점 두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하나 또 왼쪽에 하나 말이죠. 네. 그리고 강병현 선수의 정면 석점. 강병현 선수가 그 허리 부상 이후에 그 D리그에서의 활약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올 시즌부터 D리그가 시작되는데 역시 선수들 신인 발굴과 또 재활, 부상에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D리그 자체의 어떤 활용 현재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강병현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해와서 해줘야 될 것들이 바로 지난 경기에 나왔고요. 양희종 선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남 감독 대행으로서는 요즘에 사실 오세근 선수가 빠지고 나서 팀이 추락을 할 줄 알았습니다만 국내 선수들의 도움 그리고 에런 맥기의 리바운드로 계속해서 뭐 오히려 순위를 더 끌어올리는 KGC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안양 KGC가 지금 32득점을 하고 있는데 국내 선수가 무려 27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아주 뭐 이상적인 득점 그 조화가 나오고 네. 있죠. 그 외국인 선수들이 안양 KGC는 크게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 에런 맥기 남 도와주는 플레이 리바운드 해주죠. 또 리온 윌리엄스 선수 국내 무대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를 잘해주고 있는 윌리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현민 오른쪽 돌아들어가면서 이현민의 슛 짧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윌리엄스의 리바운드. 얼굴을 맞았습니다. 윌리엄스. 자 오늘 경기 역시 그 리바운드를 압도했을 때 경기의 어떤 반경식 승리로 이어갔다는 그 3차전까지 봤을 때는 자 리온 윌리엄스의 어떤 리바운드 장면인데요. 오늘 경기 역시 리바운드를 지금 오리온스가 일단 많이 잡고 있다고 보거든요. 선수 교체하는 오리온스 전정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안양 KGC가 리바운드를 지금 많이 잡고 있어요. 김윤태의 패스. 박찬이 스위치됐습니다만 다시 정돈하고 있는 오리온스 양희조에게 돌아섭니다. 이현민을 등지고 포스트업 내주면서 김윤태의 석점. 김윤태! 아, 좋아요. 지금 순간적인 미스매치에서였던 그 패스 외곽으로 아주 그 잘 패스 연결이 됐네요. 김윤태까지도 석점슛을 정확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KGC는 선수들이 지금 최현민 선수가 다 득점을 하고 있지만 고른 그 선수들의 득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KGC의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네. 36대 25로 점수는 11점 차 앞서가고 있는 KGC의 어려운 패스 정면으로 갑니다. 김도수의 슛은 안 들어가고요. 리바운드 그러나 튕겨 나오면서 가르시아 김도수가 잡아서 전정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장기에서 끄지 못합니다. 샤클락 이제 5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호우 패스 가르시아 밀집 지역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네요. 아, 가르시아 선수 집중력이 좋네요. 지금 굉장히 수비수가 많았는데 가르시아 선수의 진가가 경기를 거듭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정말 1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가르시아 이동하고 있는 박찬희 스크린을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스위치 됐고 그러나 여기서 장재석 선수의 발 맞고 킥볼이 됐습니다. 오리온스도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KGC의 공격력 그러니까 오리온스의 수비가 다소 이제 무딘 것을 KGC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일단 안양 KGC의 빠른 기동력과 그 외곽슛 리바운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답을 좀 갖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양 팀의 명함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오세훈 선수의 부상 이후에 5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안양 KGC 그리고 허인영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3승 7패를 기록하고 있는 오리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 선수가 발목 부상 이후로 결정을 했지만 역시
그 KGC의 강세를 보면 리바운드와 또 강병현 선수의 맹활약, 또 수비의 또 탄탄함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고요. 허혜령 선수도 꼭 필요한 선수인데 국내 선수들의 외곽포가 지금 허혜령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좀 약한 것이 좀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 경기의 포인트 김승희 아나운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KGC와 오리온즈의 4라운드 맞대결입니다. KGC는 오세근 선수 없이 주인권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세근 선수는 지난 11월 28일 왼쪽 발목 부상을 입은 이후 3주간 발목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활기간은 3주에서 4주 정도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 오세근 선수의 반가운 얼굴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KGC에서는 오세근 선수의 부상을 에런 맥기 선수가 리바운드로 잘 메워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또 최현민 선수까지 골밑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런 맥기 선수와 최현민 선수가 끝까지 굳은 일을 또 잘 해주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오리온스 역시 2라운드에서 석점슛이 14개나 터져서 승을 챙겼던 만큼 오늘 이 외곽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KGC와 오리온스의 맞대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세희였습니다. 김세희 아나운서가 짚어본 오늘의 경기의 어떤 거 포인트였었는데요. 에런 맥기 선수가 언급이 됐었는데 에런 맥기가 이 KGC에서 참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득점은 예전에 그 KTF죠. 네. 지금은 이제 그 부산 KT인데 그때는 정말 주 득점원 한참 전성기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조금 나이도 있고 팀이 어떤 그 굳은 일, 리바운드 이런 것들 하면서 굉장히 KGC에서 필요한 존재감이 되고 있어요. 골밑. 오 김유태 성공합니다. 이 장 선수가 골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석점슛 하나 포함해서 5득점 해주고 있는 김윤태. 그렇죠. 굉장히 그 고른 득점이 국민 선수들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정말 반가운 일이네요. 이현민 안쪽 주고 장재석 들어갔습니다. 장재석 첫 득점 기록하는 장재석. 오늘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38-29 앞서가고 있는 KGC 양희종. 자, 박찬희가 윌리엄스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가르시아와 부딪힙니다. 윌리엄스 돌아서면서 던져보는데요. 짧았습니다. 자, 가르시아 선수의 수비도 좋군요. 그렇죠. 지금 밀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리바운드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나오는 전정규. 가르시아에게 오른쪽 아이솔레이션으로 돌면서 골밑 득점. 오! 바스켓 컷. 가르시아 선수의 이제 그 주특기가 이제 계속 눈에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스핀 무브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순간적으로 윌리엄 선수가 스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스핀 무브 활용을 했는데 자, 트로이 딜레모터 선수 전반전에 원래 많이 뛰어줘야 됩니다만 가르시아의 출전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치 앉아있으면서 뭔가 본인도 처음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조금은 초조할 거예요. 양희정 석점 안 들어왔습니다. 리바운드. 하지만 루즈오 파울 가르시아 선수가 잡을 때. 자, 김윤태 선수의 파울이죠. 김윤태 선수의 파울이네요. 가르시아 선수 이제 파울 트러블만 조심한다면 오늘 경기 좋은 경기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KGC는 계속 선수들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에런 맥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기록용을 요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가르시아가 약간은 좀 지쳐 보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르시아 선수 분명히 40분 다 뛸 수는 없기 때문에 길러너트와의 어떤 교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려운 홈슛 성공합니다. 가르시아. 가르시아 선수. 자, 예. 이런 정도의 실력 가진 선수라고 저희는 그동안은 몰랐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선수네요. 네. 역시 기회를 주면 저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맥기와의 싸움이었었는데요. 일단은 그 골밑에서나 외곽에서나 일단 턴어라운드가 아주 그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 특징적으로 하는 플레이라고 보여지네요. 우리 쓰는데 얘 돌아가잖아. 근데 여기 없지.
어떻게 돼? 얘 하이로 가야지. 그러고 얘 만들라고 얘 하이로 못 오잖아 지금. 디스카 엑스파이 캐나마이크. 돌아가는 원래 돌려 보내면 안 되는데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자, 오펜스는 인오펜스, 넥스트 원, 오펜스. 찰스 나오면. If Charles is in. 가르시아 나오면. 저기 에런 시루에. 제 세계니까 한번 해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억지로. 아니면. 오. 자, 시는 많이 했으니까 좋아. 스트롱으로 가자. 스트롱. 스트롱 가. 스트롱. 오케이. 스트롱 이쪽이야. 이쪽이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근데 팔 의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안 되면 빼면 다시 해야 돼. 하이드 보고 하이드 보고. 오케이. 42 42. 자, 이제 이동남 감독 등은 아무래도 가르시아 선수의 지금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일단 수비에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턴 어라운드 슛, 이 부분의 어떤 그 수비 로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그 수비적인 부분 얘기를 했고요. 지금 공격에서는 지금 가르시아 선수가 파울이 3개이기 때문에 자, 공격에서 파울 한 번 더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주문을 했네요. 사실 가르시아 선수가 평균 출전 시간이 한 13분 44초가 되는데요. 오늘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13분을 넘은 것 같죠? 예. 길렌 워터 선수가 평균 출전 시간이 26분 정도가 넘는데요. 오늘은 길렌 워터 대신에 거의 전반전 풀타임을 뛰고 있는 찰스 가르시아. 잘 들어갔어요. 맥켄 버스트업. 3명의 수비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석점 박찬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루즈볼 잡아내는 오리온스. 이현민의 패스 장재석 뜁니다. 장재석이 지그재그 유로 스텝 레이업. 장재석 바스켓 컷. 아, 장재석 선수가 참 여유 있게 말이죠. 그냥 올라갔으면은 볼을 흘리든지 오펜스 파울 할 수도 있었는데 스텝을 자 보시죠. 잡았는데 앞에 작은 선수가 있었거든요. 주는 척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오펜스 파울을 피하면서 바스켓 카운트까지 만들어내는. 아, 정말 좋은 장면이 나왔네요.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는 장재석 선수입니다.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을 출전시키는군요. 저 김동욱 선수의 또 역할이 또 있거든요. 가르시아 선수가 교체가 되네요. 자, 이 길레너트가 아닌 자 지금 김동욱 선수의 교체. 네. 정말 저희가 봐도 뜻밖인데요. 제가 아까 놀란 건 뭐냐면요, 이 길렌 워터 선수가 초반에 뛰질 않고 걸어서 상대 진영으로 넘어왔어요. 그러자 이제 추일승 감독이 바로 뺐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제 벤치의 지시에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네. 그걸 뛰어주질 않고 있고, 자, 뭐 국민 선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오리온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오리온스가 많이 따라왔어요. 38대 36. 그렇죠. 전성현의 패스, 강병현 안쪽에서 서로 엉켜서 파울입니다. 에런 그렇죠. 맥기를 막다 장재석 선수의 파울. 아무래도 신장은 비슷한데 파워는 맥기 선수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장재석 선수가 이제 파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부딪혀도 아픈데 움직이는 또 맥기 선수 몸싸움 하면은 장재석 선수 상당히 힘들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희종 인사이드 잘 넣어줬습니다. 더블팀 바깥쪽 빼주면서 강병현의 석점. 정확하게 빨려들어가는 강병현 석점슛. 자, 맥기 선수가 정말 무리하지 않네요. 앞에 국민 선수가 맡았는데도 쏘지 않고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네. 이게 바로 이제 팀워크거든요. 역시 맥기 선수가 예전에 뛰었던 것보다 더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패스. 파울입니다. 양희종 파울. 이승현 선수에게 패스하는 과정에서 양희종 선수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그렇죠. 이제 엘리오 공을 띄웠는데 잡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몸 접촉이 있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아, 글쎄요. KGC로서는 좀 아까울 수도 있겠네요. 몸싸움을 펼쳤던 양희종 선수 이승현에게 파울을 하면서 KGC는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이승현의 자유투. 백버드 맞추면서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1쿼터에는 석점슛 2개를 터뜨린 이승현 선수. 2쿼터 자유투로 첫 득점.
양희종 선수는 억울하다는 그런 표정인데요. 그렇죠. 두 번째 자이투. 자, 볼 스핀이 좋기 때문에요. 백보드 맞고 림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정면 오픈되면서 먼거리 석점! 석점 들어갑니다, 이원대! 아, 이원대 거의 뭐 지금 7m 1점 넘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과감히 잘 올라갔네요. 네. 오늘 석점이 좋은 안양 KGC. 정면에 김동욱, 이현민, 이승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깥쪽 크로스, 김동욱의 인사이드. 장재석 바깥쪽 내줍니다. 김동욱, 김동욱의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저번에는 양희종. 자, 빠르게 뛰어들어가죠. 더블 클러치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정석현. 아, 속공까지 말이죠. 안양 KGC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다 보여주네요. 뭐 속공 3점, 리바운드 9준일, 수비까지 말이죠. 2점 차이까지 좁혔던 오리온스가 다시 실점하면서 점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재석 돌아서면 터닝 어라운드. 장재석의 슛 빗나갔습니다. 흔들리는 오리온스. 양희종 들어갑니다. 양희종 드라이브인 패스하고 에런 맥기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맥기의 슛 더블 크러쉬. 에런 맥기 자유투 두 개. 자, 선수들이 정말 믿고 신뢰하고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거기에 또 안 들어가면 리바운드 참가까지 다 양희종의 기가 막힌 패스. 아, 이건 좀 바스켓 카운트 만들어줬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다시 리바운드 잘 잡으면서 두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맥기가 득점 리바운드 수치는 예전보다 떨어지더라도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팀플레이를 해준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뭐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 팀에 잘 녹아들면서 KGC의 어떤 그런 흐름에 정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투 성공, 에런 맥기. 확실히 분위기 자체가 KGC가 많이 좋아졌네요. 그렇죠. 선수들 분위기도 밝고 벤치도 활발하고. 네. 에런 맥기는 2쿼터 들어와서 자이투로 4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병현과 그리고 양희종 선수, 특히 강병현 선수는 오늘 속점 슛을 던져서 두 개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호빈이 나와서 임재현. 최근에는 한호빈과 임재현을 같이 투입하면서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김동욱, 찰스 가르시아. 2분이 남아 있습니다. 가르시아의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편 리바운드 잡고 건너오겠습니다. 이원대. 이번 대의 백샷 안 들어가네요. 점수는 10점 차, 1분 4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리온스는 잘 경기를 또 풀어나가다가 역시 가라지 선수가 지금 저 경기를 많이 뛰면서 체력적인 부담, 또 선수들의 움직임이 다소 지금 조금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베이스에 타고 들어가면서 가르시아에게 패스가 됐습니다만 에런 맥기 앞쪽에 있었고요. 최현민 선수의 터치아웃. 결국은 KGC의 기회, 오리온스가 다소 눌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